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늘 매년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랠리지만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이 크리스마스 랠리에는 전반전에 도전해서 성취하신 분들 축하도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년 2022년도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서 저는 정말 특별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그 좀 이따 모실 서동일 리더와 나눌 주제는 변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변화라 그러면 두렵기도 하고,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과연 내가 거기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보면 많은 기회들은 변화와 함께 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준비를 하느냐, 어떤 인식을 하느냐,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변화는 위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저랑 서동 리더랑 메타버스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업로드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이 시대의 변화에 있어서 과연 우리 사업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우리 사업만이 가지는 어떤 경쟁력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 궁금해 여기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오늘은 좀 더 심화된 버전으로 다양한 얘기 속에서 우리의 준비와 우리가 과연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가 스피치하는 게 아니라 두 명이 대담하는 순서 될 건데요. 예. 저랑 같이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얘기를 나눌 우리 서동 리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악수라도 해야 되나? 악수. 의자 주세요, 의자. 네. 빨리 앉아야 됩니다. 제가 작기 때문에 빨리 앉아야 돼요. 빨리 앉아야 돼. 보통 제가 옷을 좀 튀게 입는데 오늘 제가 점잖게 입었고 우리 서동이다가 그랬는데, 먼저 인사만 잠깐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서동이댐을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본인 소개도 간단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도이치텔레콤 캐피탈 파트너스라고 하는 도이치텔레콤 계열의 VC 한국 대표를 맡고 있는 서동일이고요. 동시에 한국 아메에서는 파운더스 플래티넘을 가지고 있는 서동일 리더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서동일은 뭘로 유명해졌냐면, 여러분 오큘러스라는 우리 그 가상현실 보는 그 디바이스, 아마 많은 분들이 집에 안 갖고 계실 거예요. 그 뭔지는 알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서동일을 볼 때 이제 물론 저희 비즈니스 파트너이긴 하지만 오큘러스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시대 변화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이시잖아요. 여러 사업들을. 그래서 제가 언제나 얘기를 하다 보면 와 정말 이런 변화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굉장히 크게 느끼게 해주는 리더님이신데, 오늘 주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어떤 얘기는 아까 이제 이미혜 부사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냥 시대의 화두인 것 같아요. 뭐 4차 산업혁명도 얘기하고 뭐 메타버스도 그렇고 AI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은 과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고, 그리고 아까 그냥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는 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논의가 되어 왔던 내용이에요. 신조어는 아니고. 다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유는 아마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들, 팬데믹을 비롯해서 또 다양한 기술의 변화 속에서 이게 가속화되게 또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제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 그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한다 그러면, 일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을 한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또 소비자에게 어떠한 가치를 전달을 할 때에 이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다라는 것도 뜻이 됩니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인데요. 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뭐 이런 거죠. 뭐 제가 회사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회사 다니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뭐 엑셀을 쓰거나 워드를 쓰거나 이런 것들이 제 컴퓨터에 그냥 저장돼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라 그래갖고 굳이 내가 내 컴퓨터에 저장이 안 돼 있더라도 인터넷만 된다 그러면은 언제 어디서든 쓸 수 있는, 그렇게 지금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그러니까 회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예를 들 수 있는 거고요.
최근 여러분들 카카오뱅크나 뭐 이런 온라인 뱅크, 토스뱅크 같은 거 많이 써보셨죠? 그렇죠? 근데 카카오뱅크가 가지고 온 것도 역시 소비자 가치를 디지털 채권상으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저희가 번호표 떼고 앉아서 기다리고 가서 이야기하고 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간단하게 스마트폰 하나로만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 되는 시장이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업에도 보면 많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된 게 뭐냐면 사실 지금 이 방송을 보는 것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거든요. 우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뭐 올림픽 체조 경기장이나 큰 행사에 대해서 오프라인에 행사를 했다면 이런 것들이 지금 유튜브라는 어떤 디지털한 신호로 전달이 되고 있고 그렇죠. 우리가 홈미팅이라 하면 줌으로도 좀 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자료를 보낼 때 옛날에는 뭐 A4 파일이나 뭐 복사해서 하드카피로 줬다면 모든 것이 카카오나 무튜브 영상 링크로 다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영향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중에서도 지금 좀 남녀노소 그다음에 청년층, 중년층, 장년층 상관없이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뭐 메타버스라는 뭐 NFT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주부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뭐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뭐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사실 그것이 이제는 전문가의 어떤 단어나 어떤 특정 계층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이제 페이스북이 메타라는 회사로 이름도 바꾸면서 많은 대기업들이 이쪽으로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 업계에 계시니까 많은 이제 IT 기업의 어떤 대기업들 있잖아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뭐 구글이나 뭐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메타버스나 NFT에 이렇게 주목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은 굉장히 뭐 핵심적인 질문하셨는데 기업이 어떤 특정한 트렌드에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특정한 트렌드에 의해서 회사의 어떠한 이익이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것 가능성이 있고요. 동시에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의 성장의 한계가 보일 때 뉴 트렌드를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그 업계에서는 탑으로 있는 회사잖아요. 그 탑에 있는 회사들이 갖고 있는 이제 지배력과 영향력은 더 이상 크게 확장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탈피할 수 있는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최근에 메타버스가 더욱더 화두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좀더 유식하게 표현한다 그러면은 실은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똑같이 수확물을 거두기 위해서 투자한 만큼 혹은 그 이상의 가치를 못 얻어낼 때가 이제 수학 체감의 법칙을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성장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투자를 해도 이렇게 가는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현재 수학 체계 벌써 걸린 이유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팬데믹한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자기 기업 영향이 더 커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할 때를 볼 때가 이제 메타버스가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럴 수 있나요? 사실 구글이나 유튜브 같은 것도 거의 광고 수익이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이제 유튜브를 광고를 안 보거든요.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데 이제 사람들이 뭔가 그런 무료였잖아요. 구글도 쓰는 것도 무료였고 카카오도 사실 카카오톡도 무료였고 유튜브도 무료였지만 우리가 무료로 보는 대신에 여러 가지 광고 수익을 회사가 가져갔는데 사실 광고라는 수입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기술의 어떤 따라가는 속도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거의 평준화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디지털 기술 많이 쓰는데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씀한다면 많은 이 판을 짜고 있는 그런 미국의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 새로운 판을 만들고 있다는 그런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그걸 그냥 또 쓰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네, 뭐 그런 시장 장황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간 솔루션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뭐 대표적인 예를 보면 여러분들 이제 요즘 스마트폰에 그 사진들 많이 저장 안 하실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그때 스마트폰의 용량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영상과 사진을 갖고 있었는데 다 요즘 구글 포토를 올리시죠. 그렇죠? 근데 구글 포토가 처음 나왔을 때는 무조건 공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쓰세요. 용량도 제한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15GB 이상을 쓰시면 돈을 내셔야 돼요 라고 바뀌었어요. 맞아요. 예. 그렇죠? 그것도 뭐 바뀌었죠. 그거 마찬가지로 이제 기업들도 여러분들을 쓰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묶어놓는 전략을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메타버스 세상이 오더라도 저희는 그걸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요새 최근에 느낀 메타버스는 오영훈 리님의 메타버스로 이제 미팅을 이렇게 여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그렇게 떨어진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거기 이제 만드시는 이제 미팅 속에서 이 프렌드에 가면 제가 뭐 의자 있는 거 앉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떤 메타버스나 NFT라는 게 뭐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금은 다 1세대잖아. 처음 시작하는 단계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저랑 얘기하는 것 중에 대화 중에 메타버스의 정의를 좀 그때 다르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보면 메타버스라고 그러면 이게 게임인지, 제가 그때 물어봤던 건 게임이에요, 뭐 인터넷 기술이에요 물어봤을 때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을 좀 이슈 같은데 그거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뭐 이제 메타버스란 단어를 저희가 많이 화두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실은 업계에서도 메타버스 정확히 뭔지 몰라요.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 3D로 만든 세상이다, 뭐 여러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2018년에 나왔던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처럼 뭐 그런 가상 세계의 공간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게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그 심지어 줌도 메타버스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인사이트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 메타버스가 꼭 무슨 세상이어야 될까라는 관점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시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 트윗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트윗을 좀 설명드리면 메타버스라는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의 활동보다 오히려 디지털에서 하는 활동이 더 그 포션이 커질 때가 아닌가라는 건데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TV라고 하는 것은 TV가 등장했을 경우에 저희의 전체적인 물리적인 세상을 약간 15% 정도를 디지털화 시켰다고 얘기를 해요. 15%?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뭐 공연도 보러 갔어야 됐고 드라마도 다 이렇게 무대가 있어야 됐고 육성으로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봤죠. 그렇죠. 네. 옛날에 뭐 저 제 세대는 아니지만 옛날에는 막 그 누가 앞에서 뭐 이렇게 액션을 하면 누가 여기서 막 서서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하는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식으로 그런 스테이지에서 했다가 이런 게 TV가 나오면서 가정으로 왔죠. 그래서 15%의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을 디지털화했다는 것이 TV였다. 근데 저희 스마트폰은 우리의 그 물리적인 일상을 50%를 디지털화시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지금 저는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아까 그 우리 그 김일두 탐내님을 보면서 와치를 보는데 스마트워치신 거예요. 와. 그렇죠. 이제는 아날로그 워치가 아니라 스마트워치를 쓰는 시대가 온 거죠. 그렇죠?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들도 잠시도 안 떠나잖아요. 사진을 찍건 뭐 누구한테 파트너에게 메시지를 보내던 뭐 자료를 보내던 스마트폰을 절대 또 놓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50%를 디지털화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메타버스는 그게 어떠한 기기가 될지 혹은 어떠한 세상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약 85%를 디지털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그 무엇이 바로 메타버스의 시대가 아닌가 이걸 하는데 와,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조건인데 왜냐하면 저도 이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보통 메타버스라고 그러면 우리가 로블록스나 뭐 마인크래프트 그런 것처럼 가상이냐, 어떠면 그 페이스북에서 만든 오큘러스처럼 뭐 이거 쓰는 거냐, AR이냐 VR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 시점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스피드 들으셨지만 여러분 지금은 많은 여러분의 활동들이, 대외 활동들이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50%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은행을 가야 됐다면 지금 카카오뱅크를 이용하고, 옛날에 뭐 예매하려면 그 오피스에서 티켓 판매대에서 그걸 사야 되는데 지금은 다 스마트폰 하고, 그러니까 50%가 디지털로 넘어온 것이 스마트폰이었다면 메타버스는 더 나아가서 85%의 모든 삶이 디지털로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좀 공감하는 게 특히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잠깐 학교 갔다 오는 이후부터는 스마트폰을 떼지 않아요. 이걸로 뭐 모든 커뮤니케이션 하고 오락도 하고 음악도 듣고 영상도 보고 숙제도 이걸로 하고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메타버스가 어떤 가상현실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시점, 그러면 그 시점을 보통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보고 있나요? 85%로 넘어가는 그 시점을? 뭐 실질적으로 그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잘 몰라요. 저희들도 그게 왜냐면 아직까지 어떠한 기기가, 스마트폰을 대체할 기기가 무엇이냐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는 그럼 어떤 세상에 우리가 연결해서 살 거냐에 대해서 아직은 뚜렷하게 나온 것은 없지만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페이스북도 메타가 됐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뭐 애플 역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85%의 우리의 일상이 디지털화 되려고 그러면은 가장 크게 해결해야 될게 뭐냐면 그럼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가지고 먹고 살수 있어요? 라는 질문 답을 해야 돼요. 그죠? 왜냐면 지금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뭐 회사에 가서 일을 하건 제가 가게에 가서 일을 하건 그 물리적인 생활을 저희가 떼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럼 우린 과연 어떠한 것을 하고 디지털에서 세상 먹고 살 수 있느냐가 질문인데 최근에 재미있는 트렌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play to earn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earn이라는 단어는 뭐 수익을 얻다, 뭐 돈을 벌다는 뜻이잖아요, 영어로. 지금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게임은 마물의 악이다. 아, 오락실 가면 엄마한테 혼났지. 오락실 가면은 맨날 혼나고 뭐 가서 형들한테 삥 뜯기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게임은 그 부모님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요즘은 게임을 하잖아요. 돈을 벌어요. NFT라는 기술로 돈을 벌어요. 실질적으로 베트남에서 그 나온 회사 중에 그 게임 회사인데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이 있어요. 예. 예, 굉장히 단순한 모바일 게임인데 그게 블록체인 기술을 쓰고 그 NFT라고 하는 non fungible token이라고 하는 기술을 써서 게임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결과물을 가지고 블록체인으로 만든 그 코인을 가지고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게임을 하면 거기서 이제 뭔가 가상으로 뭔가를 받는데 코인을 받는데 그 코인을 실생활 그 화폐로 바꿔준다고.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필리핀에서는요 이 게임에 광풍이 불어서 한 달 평균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벌 수 있대요. 이 게임을 가지고 그러면은 자 대한민국 정도의 소득 수준에서 70만 원, 100만 원은 실은 뭐 아무것도 뭐 그냥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작은 돈은 아닙니다. 작은 돈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받는 월급 수준 따지면은 100만 원은 뭐 그 아이들 대학생들 뭐 용돈 벌이 정도 할 수 있는데 필리핀에서의 소득 수준 따지면은 그거는 거의 한 달 먹고 살 수 있는 돈인 거예요. 오. 그래서 요즘 가게에서 아저씨가 가게에서 일을 보지 않고 그 게임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뭔 뜻이냐? 결국에는 디지털 세상에서 어떤 활동을 해도 재화의 가치를 벌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 그걸 가능하게 한 것이 NFT라는 기술인가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디지털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락하고 있으면 야 그게 빵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빵이 나온다니까요. 네 맞아요. 게임을 빵이 나온다니까. 왜냐하면 내가 게임에 들였던 시간이 어떤 평가돼서 그걸 디지털 화폐로 되는 것이 이제 내 그 가치 인정받은 중에 NFT라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X인피니티라는 게임을 검색해 보시면 필리핀에서 엄마도 할아버지도 애들도 다 그 게임을 하고 있어요. 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로 많은 자영업도 어려워지고 뭐 그런 데는 대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변화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 디지털 트랜스포먼트 가속화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부분이 있다.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사회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야 이런 기술이 가속화되면 야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변화가 빠르겠다 하는 부분도 어떤 부분일까요? 네, 먼저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속화의 배경을 좀 설명드리고 말씀드릴게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생활 영역에서 저희의 능률을 더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에 의해서 팬데믹 상황이 왔죠. 예. 그것도 있지만 최근에 인구 감소 효과도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회사들이 더 이상 이제 젊은 사람들을 우리가 수급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 직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을 쓰지 않는 어떤 노동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 3년에서 5년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보실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동 가치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노동 가치의 변화? 예. 네. 저희가 노동을 한다는 의미는 실은 빵이나 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은 생산성 위주로 갔었거든요. 뭔가 제조를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과정.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어떤 가치를 일을 하느냐?
엔터테인먼트라든가 뭐 스포츠라든가 창의적인 이런 것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가 오늘 삼성전자에서 일을 하면서 공장에서 뭔가 만들어내서 물품 전달하는 것이 예전의 노동의 가치였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람들에게 어떠한 재미있는 스토리를 얘기할 수 있는 능력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가치를 변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게임을 하는 것도 이제 노동의 가치의 하나에 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그런 거네요. 옛날에는 이제 열심히 성실히 공부해서 뭐 좋은 직장 취직해서 뭐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사실 젊은 친구들이 보는 건 BTS나 사실 오징어 게임이나 뭐 여러 가지 넷플릭스 같은 그런 컨텐츠를 굉장히 만들고 싶어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그 컨텐츠에 굉장히 많은 부가 쏠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정부도 요즘은 그런 데 많이 투자를 해요. 뭐냐면 저희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뭐 현대, 기아 같은 굵직한 기업들이 있지만 그런 기업들은 결국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비용 절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경쟁사들은 뭐 지금 인도나 브라질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중국도 그렇고 저렴한 인건비를 가지고 새로운 기술 도입을 해서 굉장히 빠르게 저렴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기업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 뭔가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 줄일 수는 없으니 다른 기술 써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한계가 뚜렷해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요즘은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컨텐츠, 문화 컨텐츠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문화 강국으로 바꿔야 된다. 이제는 단순히 그냥 제조 산업에만 머물 수 없다라고 해서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 메타버스라는 시기가 사람들의 어떤 그 아날로그적인 것이 75%가 디지털로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야, 암만 그래도 사람의 일을 해야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이게 75%면 우리가 체험하는 것들이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예. 그렇죠. 최근에 제가 실은 저희 아들 저희 집에 애가 세 명인데 애들 데리고 요즘 밥값이 굉장히 비싸졌거든요. 그래갖고 마음껏 먹어라 해서 애슐리라고 하는 그 뷔페 집에 갔어요. 근데 뷔페 집에 이 저희가 먹은 식사한 그 접시들을 수거하는 로봇이 있는 거예요. 이제 배를 딱 누르면 그 로봇이 제 테이블을 쫙 와요. 그러면 그 테이블에다가 제가 먹은 걸 갖다 버리면 그걸 다시 버튼 눌러주면 그게 다시 자세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야 일을 해야지가 아니라 일자리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되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렇네. 네. 저도 어떻게 보면 요새 프랜차이즈 가면 키오스크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얘기했듯이 디지털로 가면 다른 노동력들이 또 생긴다면서요. 그렇죠. 게다가 요즘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굉장히 똑똑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챗봇을 쓰신지 모르겠지만 실은 요즘은 음성 전화를 하셔도 안내원이 안 받죠. 그냥 맞아요. 음성이 받고 네. 음성한테 제가 말로 대답을 해도 음성이 다음으로 넘어가 주거든요. 인공지능이 계속 똑똑해지고 있는데 인공지능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메타 휴먼이라고 하는 컨셉도 뜨고 있어요. 메타 휴먼? 여러분 메타 휴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메타 휴먼이라는 컨셉 굉장히 좀 생소하시죠? 지금 이제 메타버스 세상을 구성하는 인원을 만들 때는 저희가 디지털 세상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갑자기 뭐 디지털 세상에 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를 표현하는 어떠한 다른 인물을 만들거든요. 그것이 아바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아바타는 나를 표현하지만 실적인 물리적인 인간이 아니라 아예 가상 속에서 만들어진 인간들도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공지능이 의인화되는 한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메타휴먼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낸 새로운 인공지능을 이제 표현하는 새로운 어떠한 단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럼 한번 그 모르신 분이서 한번 참고 영상 볼까요? 메타휴먼이 뭔지? 네, 메타휴먼이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실은 영상을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요. 한번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I could be one of many. 주인공이 됐대. 나를. Je pourrais être architecte. Ou guide. Quizá un artista. You create the narrative. I am metahuman.
와, 어떻게 보면 놀라셨을 거예요, 아마. 이제 여러분 생각하는 뭐 아바타? 뭐 게임에서 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이런 것들을 메타휴먼을 이제 실제로 디지털 시대에 본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것만 봐서는 아 그래도 그래픽이지 않을까 하는데 여러분 그 다음 영상 있죠. 네, 그래서 아니 뭐 메타휴먼은 아직 우리 세상에 안 온 거 아니야? 뭐 그런 게 이제 나온다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제 기업이 실질적으로 메타휴먼을 만들어내서 테스트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 영상도 준비해봤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십시오. 실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AI 앵커가 전하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 펜싱. 남자 4부르 대표팀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2연패에 성공했습니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온두라스를 상대로 6-0의 대승을 거둬 올해 멕시코와 8강전에서 격돌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 혹시 누군지 아세요? 누구 아시죠? 예, 김주아 앵커 아나운서죠. 예, 근데 이 김주아 아나운서가 실제 김주아 아나운서가 한 것이 아니에요. 저거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낸 영상이고 심지어 김주아 앵커의 목소리를 인공지능화 시켜서 내가 글씨를 그대로 쓰게 되면 그 말을 그대로 똑같이 그냥 따라 읽은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김주아 아나운서 녹음한 것도 아니에요. 김주아 아나운서를 살짝 녹음해서 그러니까 이걸 김주아 아나운서 스크립 읽은 게 아니라 김주아 이미지를 아나운서를 떼서 이 그래프를 만들었고 김주아 아나운서가 뉴스하는 걸 몇 마디 녹음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녹음도 아니라 그 목소리 자체를 이제 인공지능 분석을 해서 분석한 거죠. 예, 김주아 앵커의 목소리 통과 이제 뭐 학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누군가 글씨를 쓰게 되면 김주아 앵커의 목소리 통과 같이 나오는 거죠. 제가 그 라스베가스에서 2009년도에 아메 50주년 행사였던 그때 JBNN 회장님이 약간 그래픽으로 나오셔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잠깐 신기했는데 하지만 그건 그래픽 같은 느낌 났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똑같아요. 똑같은 것보다 그러면 나이 들지도 않고 만약 연예인이 간다면 스캔들도 없고 완전 다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술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저희가 앞으로 대면해야 될 여러 가지 디지털 서비스가 이제 단순히 화면에서 이렇게 텍스트로 쓰는 것이 아니라 육성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고 그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이 단순히 전화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메타 휴먼이라고 하는 캐릭터와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 카카오뱅크도 만약에 쓴다 그러면 카카오뱅크 하는데 나이 드시고 좀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도 이런 기술에 미숙하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렇게 그냥 메타휴먼 TV를 통해서 메타휴먼을 통해서 은행에 접속을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죠. 저는 갑자기 금방 생각 들었는데 와 이거 김일도 의원님 평생 볼 수 있겠다. 만약에 김일도 의원님 메타휴먼 있으면 아니 모든 랠리의 마지막 레버 스피치를 하실 수 있잖아요. 만약에 뭐 오래 사시겠지만 이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가더라도 이게 계속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들 그 음악을 얼마나 많이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그 등장한 K-pop 여자 아이돌 그룹 중에 에스파라는 그룹도 에스파 있습니다. 에스파 알죠? 에스파. 에스파는 Next Level. 예, 최근에 나온 컨셉이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실제 여성 아이돌을 그대로 본따서 가상화 시킨 캐릭터 같이 나오는 컨셉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지금 왜 시도하고 있느냐? 엔터사에서 가장 큰 고민은 그거예요. 내가 잘 키워놓은 아이돌 그룹이 계약이 끝나면 몸값이 확 상승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 이제 잘 나가. 나 BTS거든. 그죠? 그럼 BTS가 아무런 영향이 없을 때 키워냈던 이 엔터사는 그 다음 계약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해야 되고 BTS라고 하는 이 그룹의 인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 언론 통제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메타 휴먼으로 바뀐다 그러면 앞으로 가수 아이돌들이 바뀐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타 휴먼은 그 회사의 영혼이 종속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메타 휴먼을 기르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코디를 내가 붙여야 한다, 뭐 운동을 시켜야 한다, 뭐 춤 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리고 스캔들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굉장히 얼마 전에 BTS가 오프라인 공연했단 말이에요, LA에서. 그래서 20만 명 모았거든요. 근데 그 티켓 값이 1,000만 원인께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린 볼 수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메타휴먼 이거 집에서 볼 수 있다고 그러면 전 세계 어디든 볼 수 있겠네. 그렇죠. 일본에서는 실제로 그래서 디지털
캐릭터 가지고 콘서트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저희가 줌 미팅을 하면 사실 줌 미팅도 안할로 성격이 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내가 접속해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 메타 김민기를 만들어서 모든 줌 미팅에 넣어. 아 진짜 모든 줌 미팅에 넣어. 그래서 질문 같은 거 하면 거의 아메이 질문 13개 하고 그냥 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줄 수 있다고 그러면 24시간 365일 시공간에 상관없이 제가 다 들어갈 수 있겠네요. 바로 키포인트가 그거 같아요. 시공간에 상관이 없다. 아... 네. 지금까지 저희의 모든 사업의 물리적인 제약사항은 시간과 공간을 저희가 제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 미팅에 저는 오영우 님을 초대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오영우 님을 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오영우 님이 선택하는 리더한테만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명이 볼 수 있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지금 여기서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라이브를 찍고 있기 때문에 뭘 할 수 없지만 메타 김민기는 사업서면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만약에. 그렇죠. 그러면 오 엄청나시는. 그러면 사실 이런 뭐 메타버스다 NFT다 뭐 메타에만 나오면 지금 저 보통 사람들은 과연 뭘 해야 되나. 이게 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과연 보통 사람들이 이런 변화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준비를? 없죠 뭐. 아니, 저 말씀드렸잖아요. 솔직해. 여러분 여기서 그거 예상한 분 있어요? 혹시 여기서 아 그럼 암에 해야지 그런 얘기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없나요? 아니 뭐 구글 포토 만드실 거예요? 없죠. 그죠. 카카오뱅크 만드실 거예요? 못 만들어요 우리. 뭐 그죠. 저희가 쓰고 있는 이런 모든 디지털 서비스를 직접 개발 못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란 시대가 왔을 때는 이런 플랫폼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들은 저희가 쓰라고 할 거예요. 저희는 거기서 돈 내고 쓰는 거 왜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쓸 수밖에 없지, 그치? 그렇죠? 네, 그거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제가 어떠한 그 먹고 사는 생활에 지장이 올 텐데. 오, 위기네. 우리한테는 기회가 없네요, 별로. 이 변화 속에서 사실 기술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세상에서 기술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저희가 할 수 있는 하나도 없죠. 네. 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제가 볼 때 이런 시대가 오면 우리가 지금 보통 사람들 뭐 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녀 교육이나 아니면 뭐 투자라든지 어떤 직장에 대한 이런 것들이 화두들이 많이 변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사실 이렇게 디지털라이즈로 많이 바뀌면 사실 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뭔가를 기술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저는 아까 교육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꼬맹이 세 마리를 기르는 데 있어서 교육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실은 예전에 제가 받았던 교육은 제가 얼마만큼 많이 외우고 있느냐가 중요한 세상이었어요. 그렇죠? 저희 막 화학교도 다 외우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 네이버나 구글에 치면 다 나와요, 정보가. 근데 그게 예전에는 PC로 가서 접속하는 건데 요즘 모바일 기기니까 야, 내 말이 맞아, 이 말이 맞아. 찾아봐. 하면 거기서 나오거든요. 아, 그럼 내가 틀렸네. 그죠? 요즘 지식은 내가 막 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내가 필요한 지식을 어디서 정확히 얻을 수 있느냐라는 능력이 더 화두가 되는 세상이 오는 거죠. 그럼 내가 수학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뭐 과학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거보다는 차라리 끼를 발산을 하고 사람과 공간 능력을 더 키우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그런 지식들을 어디를 찾아서 내 거 할 수 있느냐라는 능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참 그러네요. 차라리 어떤 것을 단순히 암기해서 옛날에 시험을 봐서 이제 학교를 많이 배정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기획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타휴먼은 기술이지만 이 메타휴먼 기술을 어디에 쓸 것이냐 그리고 이 필드에 맞는 메타휴먼이 있을 것이고 이 비즈니스에 맞는 메타유머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아메이 사업자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를 빨리 이해해서 빨리 적용해 볼 수 있다면 그건 경쟁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는 근데 아메이라는 사업의 정말 큰 매력 중에 하나가 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런 기획력이 내가 없어도 된다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 기획력이 없어야 된다고? 내가 반드시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 제가 바로 다섯 번째 질문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뭐 메타버스로 아까 메타휴먼도 보셨기 때문에 아마 제가 메타휴먼 보신 분들은 느낌 빡 왔을 거야. 그냥 뭐 그러다가 저거는 진짜 무섭다 보시는데 그렇다면 뭐 ABO 시기지만 하지만 사실 오늘은 ABO로서가 아니라 여러 기업들, 많은 기술 변화들을 지켜보고 있는 기술 전문가 그리고 VC잖아요.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그 서동 리더가 보는 아메이 사업만의 유니크한 경쟁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좀 꼽고 싶은데요. 뭐 첫 번째는 제품에 있는 것 같아요. 제품. 제품. 예. 자, 그 여러분들 혹시 넷플릭스 많이 보시나요? 요즘 그 OTT 서비스라 그래서 아마 IPTV 보시는 것보다는 넷플릭스 보시는 것도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넷플릭스라고 하는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요, 넷플릭스 오리지널에 있어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 예. 왜냐하면 제가 뭐 디즈니 플러스도 있고 뭐 애플 TV도 있고 쿠팡 뭐 플레이도 있고 쿠팡 플레이도 있고 여러 가지 OTT 서비스가 있는데 결국에 내가 보고 싶어하는 프로그램이 어디에 있느냐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다 있다. 내가 애플 TV도 볼 수 있고 뭐 쿠팡 플레이도 볼 수 있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가장 싸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밖에 가서 그렇죠. 무료로 보겠죠. 그냥 무료로 무료로 보거나 가장 저렴하게 제공한 똑같은 컨텐츠를 보려면은 결국에는 똑같은 컨텐츠나 똑같은 제품과 서비스로는 해당 회사의 변별력 가지기가 어려워요. 변별력을. 전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도 가입한 이유가 제가 좋아하는 스타워즈와 그다음에 마블을 보려고 그러면 무조건 디즈니 플러스 가야 되거든요. 어, 없어요. 마블하고 어벤져스는 넷플릭스 없어요. 없구나. 다른 데는 없단 말이에요. 그 넷플릭스도 가끔 오리지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메이 역시 그런 오리지널, 그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 그래서 뉴트리라이 제품이라든가 아티스트라든가 뭐 홈테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회사는 가져갈 수 없는 변별력 있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 큰 경쟁 중에 하나는 제품에 있다. 내가 유통할 수 있는 제품이 남들은 팔 수 없는 제품이다. 내가 롯데마트 가거나 가서 살 수 없는 제품이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무기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사람들 플랫폼에 관심 가지만 지금 플랫폼은 너무 흔해졌고 플랫폼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플랫폼 유통되는 독자인 컨텐츠인데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조회사님 프레젠을 봤지만 아메이가 앞으로 계속 만드는 제품들은 정말 글로벌적인 어떤 콜라보레이션 기술로 만드는 정말 탁월한 제품들 그 아메이만 유통시키는 계속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플랫폼 안에서 우리가 사업을 한다는 거는 유니크한 컨텐츠 아까 전에 넷플릭스 오리지널처럼 아메이 오리지널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경쟁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더 두 번째 가장 강점은 그 제품을 내 것처럼 유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내 것처럼. 네, 왜냐하면 뭐 삼성이 만든 TV, 뭐 현대가 만든 자동차, 그거 제가 뭐 누구한테 팔아준다고 제가 그 직원이 아닌 이상은 뭐 인센티브 받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뭐 내가 유통권을 가져가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고. 근데 아메이는 내가 어떠한 자격을 갖고 있는지에 묻지 않고. 열정과 법적인 하자가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한다 그러면 그래서 나이가 너무 어리다거나 뭐 예,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누구든지 그걸 내가 유통권을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 즉 내가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유통권을 갖는 느낌을 받는 거죠. 예. 저 우리가 사업하면 늘 하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제품 유통할 수 있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 느낌이 덜한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제품을 이런 탁월한 제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요새는 젊은 친구들이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그런 쇼핑몰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립이라는 어떤 새로 나온 어떤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제품도 유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제 사업을 해보면 불특정 다수한테 제품을 그냥 단순히 파는 것과 우리는 우리 소유에 자산화시킬 수 있는 어떤 LOS 개념을 가진 우리 네트워크 안에서 유통할 수 있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렇죠. 그게 저는 세 번째 장점인 것 같아요. 아까 두 번째 장점은 좀 전에 라이브 커머스라고 요즘은 소셜 커머스가 돼서 제가 네이버에 가입을 해서 혹은 뭐 그립에 가입을 해서 제가 스마트폰 켜놓고 마치 홈쇼핑하듯이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러려고 하면 저는 끼가 충만해야 돼요. 그렇죠. 그걸 팔 수 있는 끼가 충만해야 맞아요. 되고 말도 잘해야 돼요. 가능하면 잘생기거나 예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 이 화장품을 발라서 이렇게 예뻐졌어요. 원래 예쁜데 예뻐졌어요라고 홍보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이거 먹고 몸매 좋아졌어요라고 설명할 때도 몸매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그런 것을 쉴 새 없이 떨을 수 있는 끼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자여야지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LOS라고 하는 건 정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자, 내가 끼가 있을 필요가 없다. 예, 아까 여기 그 임현준 선생님이 나와서도 우리 팀이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 스폰서가 준비돼. 이런 말을 하는 팀이 없거든요. 다 내가 잘나야 돼요. 내가 똑똑해야 되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돼. 기회가 있는데 이건 아니라 그냥 야 영상 하나 봐. 이거 우리 스폰서 하는 얘기인데 혹은 야 미팅 한번 와봐 뭐 그죠?
이런 식으로 내가 굳이 큐레이션을 안 해도 팀으로 할 수 있다는 팀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실은 아메이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막 적극적으로 제가 본 사업이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지만 실은 월 꼬박꼬박 괜찮은 수익이 들어와요. 저희가 열심히 하잖아, 제가.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거라고. 내가 열심히 하잖아. 포인트 그거라고. 맞아, 맞아, 맞아. 제가 굳이 막 열정을 쏟아 물론 2, 3년도 열심히 했었는데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네트워크가 쌓이기 시작하면 그 시스템 자체가 돌아가면서 내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매출을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그거는 굉장히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큰 장점이라고. 그러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 뭐 꼭 아메이 말고도 내가 뭐 제품 유통을 시킬 수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건 굉장히 잘라야 되고 경쟁이 굉장히 빨리 차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별로 못생겨도 아티스트 비즈니스 할 수 있다는 게 기회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팀으로 할 수 있고 많은 시대 변화, 기술 변화 있더라도 먼저 그것을 접목시켜서 사실 이런 미팅도 이 김일동이 여셔서 사실 새로운 정보를 뭐 오늘 소동을 통해서 많은 하는 것도 내가 이걸 다 알아볼 수 없지만 그 레버를 시켜서 팀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나의 경쟁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그게 그런데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제가 좀 상상하는 게 뭐냐면 리워드가 막강해요. 리워드가 여러분들 이제 보통 회사 가서 세일즈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실은 월급이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매출을 이끌어야 되니까. 근데 매출을 이끄는 데 있어서 타겟이 있어요. 타겟. 타겟을 이루지 못하면은 잘려요. 그죠? 근데 일단 아메이는 그런 것도 없는데다가 기회가 공평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내가 특정한 조건을 이루었을 때에 받는 리워드가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회사의 매출에 따라 주는 것이 아니 뭐 그런 보너스도 있지만 뭐 아까 직후 우리 지중해 크루즈도 있고 그죠? 우리가 특정한 목적 달성만 하면 그게 인원이 몇 명이든 간에 관계없이 회사가 보상해 준다는 거. 와, 이거 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막 나 이거 지금 돈 벌었는데 비트코인 투자해 갖고 뭐 돈 벌어야 돼. 근데 뭐 지금 보시면은 젊은 사람들 보면은 자산을 습득해서 돈을 버는 이제 과정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테슬라가 주식 얼마인 줄 아세요? 몰라요. 1,000달러가 넘어가요. 비싸네. 예, 그래서 천슬라. 예, 지금 뭐 우리가 사고자 하는 많은 대형 주식들은 몇십만 원에서 백만 원 이상 호가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오늘 월급 받아서 주식 투자해서 그거 갖고 언제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겠어요. 비트코인도 뭐 실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가끔 보면요. 제가 제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경험 말씀드리면 돈 1억을 넣어봤거든요. 2천만 원대. 근데 그 3개월 만에 800만 원 줄었어요. 2천만 원이었던 것이 800만 원으로. 존버를 했죠. 존버. 존버해서 다시 올라가기는 했는데 그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마 한강에 가시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그 변곡이 심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리스크가 되게 크거든요. 근데 아메이는 브론즈 빌더라고 하는 것만 되더라도 월 수익, 기대 수익을 한 100만 원 정도 맞아.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내가 자산화할 수 있다는 거. 그냥 이번 달에 브론즈 빌더만이 아니라 내가 꾸준히 노력을 하면은 그때 자산화가 돼서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산을 소유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유튜버 하실 때도 유튜버 처음부터 수익 안 나오거든요. 꾸준히 열심히 조금씩 영상을 만들어가면서 어떤 뷰가 빵 터지기 시작하고 그다음 모이기 시작하면서 특정 조건을 이루어야지 돈을 버는 구조잖아요. 아메이도 저는 마찬가지 생각을 해요. 처음에 SP는 아까 그냥 가는 피라고 했지만 꾸준히 노력을 하고 꾸준히 시간을 투자해서 처음에 시작은 미비하지만 나중에는 좀 더 창고되지는 그런 모델이 있다는 것은 그것도 확실하게 내가 노력하면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을 주는 회사는 없죠. 어떻게 보면 제가 정리하면 그런 것 같아요. 시대 변화, 아까 전에 디지털 트랜스포 시작한 여러 가지 변화들 사실 그 기술 변화를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국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는 건 뭐냐면 사람의 고유의 가치 그리고 아까 전에 노동력의 가치가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메타윈으로 갈수록.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한 유니크한 제품의 경쟁력 그리고 어떤 자산화시킬 수 있는 수입 그 다음에 LOS로 팀으로 할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고유한 가치고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될건 뭐냐면 이런 변화들을 좀 더 빨리 캐치해서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 오현님이 메타버스 시작하시듯이 이런 것들 접목해서 리더들과 공유한다면 사실 가장 경쟁력 있는
그냥 소비자 집단, 민간인 집단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뭐, 그렇죠. 실은 아메이가 위기 속도 얘기해야 되니까 다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사기업에 비해서 툴에 대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굉장히 약하고요. 그리고 요즘 보시면은 구찌나 뭐 랄프 로렌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메타버스에서 디지털로 옷을 팔아요. 왜냐하면 그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타버스라는 세상이 우리의 인생의 85%의 디지털 세상이 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물리적인 공간에서 팔고 있는 제품에 대한 경쟁력도 중요하겠지만 이 디지털 세상에 왔을 때에 우리는 어떤 것을 해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ABO로서 우리가 어떤 트렌드를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이 오고 있는지 알면서 그 본사와 같이 커뮤니케이션 유지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그 얻어내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은 아직 잘 나가고 있지만 두 자리에서 성장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뒤처지면 시대에 맞춰지면 이게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잠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 소니라는 회사 아시죠? 소니는 1980년대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가전회사였어요. 지금 해외에서 가전회사는 넘버원은 삼성 아니면 LG예요. 왜냐? 소니는요 그때 카세트 테이프, 뭐 비디오 테이프 이렇게 아날로그 시장에서 강세였지만 이 디지털로 전환됐을 때 너무 늦었어요. 왜냐하면 좀 어려운 말인데 매몰 비용을 감당 못한 거죠. 매몰비용이 뭐냐면 제가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회수가 되지 않는 비용 얘기하거든요. 아니 내가 카세트 테이프 넘버원이고 그 다음에 이런 아날로그 시장 넘버원인데 내가 디지털을 바꿀 필요가 있어? 바꾸면은 손해인데 나는 바꾸는 과정에 대한 매몰비용이 너무 큰데 하면서 좀 이게 꺼렸던 거예요. 나 잘 나가고 있는데 근데 삼성이나 LG는 그 시장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디지털화 변화가 된 거고 지금에 다시 넘버원이 된 넘버원으로 간 거예요. 소니는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도 ABO로서 아메이 사업을 바라볼 때 우리 지금 제일 잘 나가, 뭐 우리 저 성장하고 있어. 하지만 앞으로의 변화하는 이 노동력의 가치의 변화와 그다음에 제품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라든가 그것을 고려했을 경우에 저희가 늘 이것만 가지고서는 그 안주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성장했던 가치가 더 이상 성장해서 가치가 안 될 수도 있는 위기가 올 수 있다. 그거는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런 시대에 맞춰서 저희들도 이제 계속 변화를 하고 있고 저도 보면 본사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25세 라이드나 다른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듯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시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가 될지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하고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 나와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말 재미있고 뜻깊고 의미 있는 대화였던 것 같아요. 예. 앞으로도 여러분 IDFC 채널 보시면서 여러분 시대 변화 여러분 옆에 두시면서 우리 사업의 본질적인 가치 놓지 않으신다면 시대의 변화는 저희 기회가 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